그러니까요. 정말 보람 있으실 것 같고 네. 또 그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삶의 질이 너무너무 높아져서 맞아요. 행복해지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사실 이런 좋은 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우여곡절이 또 있으셨다고 책에서 제가 봤거든요. 아, 우여곡절이라고 하면 참 많죠. 예.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 가지 않은 길이잖아요. 누군가 해놓은 거를 따라가면 좋은데 네. 사실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큰 회사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들으니까. 네. 근데 저희는 되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도 아니고 정말 한 10명 남짓한 미세기업인데 네. 미세기업 그런데 그 일을 해내는 기까지 얼마나 그러니까요. 아, 참 만약에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시작조차 안 했을 건데 하다 보니까 또 사명감을 가지고 네. 아, 그 정말 옆 사람이 죽는 것까지 봤기 때문에 이건 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왔던 건데 정말 그 이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을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말할 수는 없어요. 네. 너무너무 한 20년이 네.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또 이제 그런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네. 이 결과와 현재가 있는 아직 게 멀었는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많은 예. 분들이 고마워하고 또 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예예. 뭐 그 보람으로 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희망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좋은 혜택이죠.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지금은 다 정말 장인 정신으로 핸드메이드로 일일이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시대잖아요. 저희도 3D로 이런 장치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거의 다 마무리돼가고 있어요. 3D 프린팅으로 좀 더 빠르고 정교하고 저렴하게 네.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기대가 큽니다. 언제쯤이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의료기기다 보니까 네. 인허가 절차가 되게 또 복잡해요. 사실은 그거 없으면 네. 뭐 다음 달이라도 이제 해볼 수 있는데 네. 섣불리 뭔가 예상되는 시기를 말씀하기가 좀 그러실 수 있겠네요. 내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거 절차도 진행하고 예, 있는데 예. 아우, 네. 하루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허가가 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사실 좀 치료를 하는 역할이 많거든요. 네. 지금 하시는 일이. 네. 근데 사실 치료보다도 사전에 아예 이런 뭐 코골이라든지 무호흡 증상이 막을 수 있으면은 제일 좋잖아요. 예방이 제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방법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구는 코를 골고 누구는 또 안 골잖아요. 똑같이 자고 똑같이 예. 숨을 쉬는데 문제를 봤더니 바로 턱과 혀의 문제더라고요. 구강의 문제고 네. 기도의 문제입니다. 즉 구조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네. 보통 뚱뚱하고 목 짧고 나이 먹으면 코를 곤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자 뚱뚱하지 않게 해주면 예방할 수 있어요. 목 짧은 건 어떻게 예방 못해요? 나이 먹는 거 예방 못해요. 그러면 뚱뚱한 것만 관리해서 할 수 있으면 예방할 수 있겠지만 다른 거 뚱뚱하지 않은 사람도 코골이 되게 많거든요. 날씬한 사람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보면 네. 우리 아나운서처럼 이쁘고 날씬한데 코골이 한 사람 꽤 많아요. 여성들도 그렇고 예. 남자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이 요즘 많이 와요. 그게 얼굴이 작아지면서 생긴 부작용들이에요. 얼굴이 작으니까 구강도 좁죠. 기도도 좁죠. 또 발육은 좋아서 덩치는 커졌죠. 그러면은 내 몸에서 필요한 산소는 많은데 여기는 좁아요. 네. 그러면 숨을 세게 쉬어야 돼요. 세게 쉴수록 소리는 커져요. 거기다가 이제 또 얼굴이 작다 보니까 이빨이 삐뚤삐뚤 나서
또 교정을 해서 입을 더 좁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혀는 공간이 없어요. 그럼 자꾸 뒤로 넘어가서 나 죽겠네. 아.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게 네. 바로 그거예요. 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방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구조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신생아 때부터 들어가야 돼요. 저 엄마 젖을 먹는 아이와 네. 분유를 먹는 아이는 이게 구강 발달이 전혀 달라져요. 아... 보통 엄마 젖의 영양 성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마 젖을 먹을 땐 여기서 밀어내면서 이렇게 들어가기 네. 때문에 구강 발달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 뒤쪽 기도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로 성장을 하게 돼요. 예... 젖병은 빡 밀어듣죠. 아... 들어가요. 그러면 뒤로 가면 어디로 목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 기도가 좁아지는 상황이 돼요. 네. 안 그래도 제가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했던 게 어른이 되면서 성인이 되면서 코골이는 심해지는데 사실 아기들은 코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떤 원인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아. 자, 그게 이제 하나. 네. 또 그래서 엄마 젖을 먹여라. 그 뭐 유축기에 짜가지고 젖병에다 넣고 하는 거 말고 예. 엄마가 안고 먹여라.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비염 되게 많잖아요. 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대반이 다 비염 때문에 네. 입으로 숨어요. 입으로 숨을 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 혀가 이렇게 입천장에 이렇게 살짝 닿고 있어야 되는데 네. 혀가 아래로 처져요. 그러면서 이게 좁아져요. 상악은 좁아지고 하악은 처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보 같은 얼굴 있잖아요. 그 네.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 입이 해 벌어진 형태. 꼭 그렇게는 심한데 그렇지 않고 상악은 좁고 하악이 깊은 사람들이 대부분 코를 골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염을 어릴 때부터 꼭 해줘야 되는데 참 네. 비염이 3대 난치병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정말 고치기 참 힘들더라고요. 네. 환경 중요한데요. 네. 제가 개발한 것 중에 이 소료혈을 자극해서 예. 그 기와 혈의 순환을 좋게 해서 예. 콧물, 코막힘, 재채기 증상들이 예. 개선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남녀노소 최연소 사용자가 생후 2개월짜리도 썼으니까. 어머, 정말요. 그리고 뭐 90대 어르신도 다 쓰고 정말 이거는 뭐 프리사이즈기 때문에 안 맞춰도 돼요. 저희 그런... 어머니 선물을 드려야겠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비염 때문에 네. 머리 두통까지 오시고 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제발 병 키워서 병원에 약 먹고 수술하고 하기 전에 네.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예방을 해서 관리하면 네.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겠죠. 네. 그래서 비염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비염에는 좀 도움될 것들이 따로는 없나요? 그 요 장치 말고는? 비강 세척 있죠. 그 저기 소금물 그 식염수 예. 해서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알레르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알레르기원들. 그다음에 이 음식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신경 쓸 거 참 많네요. 음식, 공기. 정말 우리가 힘들 세상을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정말 다 바꿔야 되겠다. 이 네. 고치기 위해서는. 네. 그거를 다 하면서 이걸 해주면 효과가 훨씬 좋은데 네. 그런 거 뭐 탄산음료 마시고 네. 뭐 면역 떨어지는 일 다 하면서 요거 끼고 아, 잘 안 나요라고 네. 그런데도 난 사람들 있는 거 보면 대단하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렇게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도 또 이제 허가를 받고 있는 그 받을 예정인 기기도 있고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디지털로 만든, 그죠? 3D로 만든 것들은 지금은 제가 핸드메이드로 일일이 다 한땀 한땀 하다 보니까 예. 가격대가 아무래도 좀 있어요. 보험도 안 되고 정말 안타깝죠. 네. 보험이 꼭 돼야 되는데 예. 안 되네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 이걸 복지용품 네. 사실 숨 못 쉬는 것도 큰 장애잖아요. 네. 혀가 막아서 기도를 숨을 못 쉬게 하는 이것도 복지용품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장애우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걸 보시는 또 관계자 여러분 있다면 한번 추진해 보는 네.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쵸, 사실 그쵸. 그 다운 증후군
환자들이 혀가 되게 크거든요. 아. 숨 쉬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런 분들에게 이거를 간단하게 제가 이번에 그 특허 출원하는 게 있거든요. 네. 혀를 잡아주는.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번 기회에 알려주면 좋겠죠. 네. 추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앞으로는 좀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디지털화. 예.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게 번째고요. 네. 물론 저희가 병원을 통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병원은 가면 수면검사해야지, 엑스레이 찍지, CT를 찍지, 절차가 복잡해요. 예. 그래서 보청기나 안경점처럼 좀 더 가깝게 찾을 수 있는 수면건강센터를 만들어서 전국에 예.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사업 방향을 갖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동참하실 분도 관심 있으면 또 너무 좋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네. 또 오늘 이제 이 수면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 네. 저희 지킴이 방송을 보시고 굉장히 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사는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거라고 합니다. 행복하려면 건강해야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먹는 거 되게 많이 신경 쓰잖아요. 운동 되게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만이 그 위에 무엇인가를 쌓을 수 있죠. 그래서 잠을 자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관심을 갖고 작은 문제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면과 건강 황청풍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